어, 아파. 어우, 야, 씨. 여기 형, 저 뒤로 들어가는, 나가는 길 있을 것 같은데? 여보세요. 너 건너편 창자. 마지막 편은 바다만 막 긁어내면 돼. 여기서 했었대? 응. 안 되겠다, 씨. 어? 어? 더 팔라면 더 파고. 더 파야지. 그럼 낚시를 피하지, 이제 잘 작업하지. 어. 아, 뜨거, 씨발. 주말로. 씨발, 됐어. 시원해. 비 오겠다. 그지? 얼른 준비해야겠다. 어. 아, 지금. 아, 그림 좋다. 안녕하세요. 풍경을 낚는 걸로 풍락입니다. 아, 오늘 금산 무주권에 한 달을 버리고 벌렸던 이 멋진 강계 포인트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계속 매주 비가 계속 되는 바람에 이 강 포인트 수위가 막 변동이 심해서 아, 지금 할 수 없이 다른 데로 가곤 했었어요. 정말 한 달을 별렀던 것 같습니다. 이 라인 포인트에 들어오고 싶어서 우리 저 신신낚시 사장님께서 포인트 안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청태 작업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하면 되는데 사실 제가 물을 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형님이 해주셨는데 오늘 작업하고 고생한 만큼 좋은 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대표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막 비를 좀 많이 맞았는데 오늘 밤에도 비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냥 조금만 많이 안 오기를 적당히 내려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물을 노리면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날씨 여기
비가 너무 많이 내립니다. 아, 이거 낚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내리고 있습니다. 뭐 그치기를 기다려보고 있는데, 아, 그칠지 모르겠네요. 앞에 본류는 벌써 지금 흙탕물을 다 져서 무그렇게 변했습니다. 이쪽 안쪽으로 이 들어온 지역은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데, 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꼴락입니다. 대박나야지. 오, 그럴 것 같아. 빠졌다. 여기까지 올려놔야 되지, 여기. 형도, 야, 씨발, 형 자리가 문제인데, 내 자리는 여기까지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 아, 늦었나보다. 꼭 움직이고 딴짓 하면 웃기란다. 에이. 응? 응. 이제 9시가 다 됐습니다. 아, 이 영상에 제대로 다 이 멋진 풍광을 담아 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박 2일 여기 금산 무주권에서 이 강개 낚시를 이렇게 배르고 배르다가
비 때문에 계속 못 하다가 한 달 만에 베른데를 들어왔는데 어제 비가 오후 늦게부터 한 10시, 11시까지 엄청나게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 왔을 때보다 물이 한 뭐 1.5m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조금 뭐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 깜깜한 밤에 대를 접고 밖에 다 내놓고 아침에 다시 또 짐을 들고 들어와서 다시 편성하고 어제 오후에 와서 바닥 작업해 놓은 건 다 도루묵 된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잘 들어가는 자리 짧은데 위주로 아침에 해봤는데 저는 아침에 손맛을 못 봤고요. 챔질을 했는데 목줄이 하나 나갔어요. 아마 이게 짧은데 여러 개를 빼다 보니까 목줄 교체를 안 해놓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아쉬웠고 우리 저기 옆에 사신 희진사장님이 황금색 완전히 황금색 33 멋진 월척을 한 마리 아침에 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9치급으로 해서 토탈 두 마리를 했고 어둡기 전에 한 마리, 어두워져서 한 마리. 또 우리 신신학 사장님은 월척 포함해서 세 마리, 총 다섯 마리가 나왔네요. 어제 같은 날씨에 그래도 9치급 그리고 33 황금 월척 이렇게 나와준 것만 해도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밤에는 사실 낚시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찌는 계속, 자주는 아니지만 계속 입질은 하는 상황이었어요. 멋지게 올라오는 그런 입질들을 어제 많이 봤어요. 아, 근데 뭐 위험해서 도저히 낚시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철수를 뒤로 뺐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는 제가 반드시 한 번은 더 들어올 겁니다. 올해 안에. 그래서 밤낚시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도전을 해서 어제 보지 못했던 안타깝게 뒤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멋진 케미의 올림을 그날은 어떻게 해서든 영상에 꼭 다 담아 가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어제 너무 고생을 해서 오늘은 조금 빨리 접고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물 맑고 깨끗한 이 금산 무주권에서 풍경을 낚는 걸로 풍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